페인트 회사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이야기 페인트 수다. 안녕하세요, 저는 쪼목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쿨가이입니다. 우리 슈가맘은 어디 가고 네가 왜 여기 왔어? 그러게요, 제가 왜 여기 와 있죠? 인스타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쿨루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쿨루프란 건물의 옥상에 밝은색의 차열 페인트를 도장해 건물 옥상과 실내 공간을 시원하게 해주는 공법입니다. 쿨루프 페인트를 시공하는 것만으로도 도시 열성 현상을 완화시키고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주거 환경 개선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쿨루프 페인트 시공, 2015년부터 노루페인트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사회 취약 계층을 돕는 쿨루프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조라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루페인트 본사가 있는 바로 이거 우리 어디? 경기도 안양. 네, 안양시에서는 최근 노루페인트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을 중점으로 쿨루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 경로당 한 곳을 직접 시공하고 왔습니다. 어땠어요? 더웠어요. 진짜 더웠어요. 영상을 보니까 제가 너무 쩔어 있는 거예요. 저 다 편집했잖아요.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더운 여름을 대비해서 봄이나 가을에 시공을 하시는 거, 특히 요즘이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팔러 오신 거예요? 지금 사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 팔러 오신 분이 따로 계셨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노루페인트 쿨루프 영업사원인 쿨가에 함께 시공을 해봤는데요. 아예 한수 알려주려고 했더니 무슨 영업사원이 그렇게 시공을 잘한대요.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쿨가이와 함께 저희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좋은 일에 동참했으니까 좀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쿨루프 시공 방법과 실제 시공 전후의 그 놀라운 온도 차이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루페인트 쿨루프의 조상 김치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쿨루프는 옥상에 밝은 페인트를 칠해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능성 페인트가 쿨루프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옥상 같은 경우에는 1도에서 3도 정도 실내 표면 온도는 떨어진다고 데이터가 있고요. 그때 최고의 가성비의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라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최고로 검증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쿨루프 시공이다 보니까 정말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쿨가이와 함께 여기 시공을 할 건데요. 아니, 오늘 내가 작업반장 컨셉인데 너무 지금 작업반장 아니십니까? 예, 아, 저야 뭐 평상시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특별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니, 진짜 평소에 여러 번 해보셨나 봐요, 그죠? 아, 예, 저는 뭐 거의 매년 하다 보니까 벌써 6년, 7년째 된 옷입니다. 아, 그러면 저 오늘 한 수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레탄 하도와 신나를 1:1로 희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얇게 도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도막이 두꺼워지면은 부착 불량이 일어나니까 좀 주의하셔서 최대한 얇은 유성 로라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도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온에 따라서 건조 시간을 지킨 뒤 이제 2차 상도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도막을 얇게 하시면 돼요. 그것만 집중해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쿨가이님한테 내가 한수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 사실. 네. 근데 나보다 더 잘하잖아. 아, 감사합니다.
매년 하던 일이다 보니 뭐 우연찮게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요 영업은 맨날 입만 이렇게 털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입만 털고 다니는 게 맞아요. 네. 저야 거의 뭐 매년 매해 여름마다 이 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 감이 있습니다. 이 쿨루프 쪽에서는 뭐 다른 건 아직 부족한 게 많고요. 아우, 아주 겸손함과 뭔가 전문적인 이런 느낌까지 아주 완벽한데 제가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소지의 색깔에 따라 1회 또는 2회 도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녹색 바닥 같은 경우는 2회 도장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너무 두껍게 올리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게 하도처럼 너무 얇게 해서도 좀 다음 작업이 힘드니까 수유성 겸용 롤러로 적당한 두께로 도장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